아 이거 진짜 대본에 없던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맥주 한잔 먹어도 되나요? 아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반말할까요? 그래? 저희 상사분인 박준영 매니저가 아니라 저희 상사분이신 박준영 매니저님 영상을 보고 일단 박준영 매니저님에게 입덕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잘생기셨나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입사해서 같이 일하게 되신 거죠? 네. 신기하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박준영 매니저님이랑 같이 일하는 거야? 박준영 매니저님을 어떻게 아세요? 구매 의뢰를 많이 올리세요. 아. 저 뭐 회사 유튜브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 매니저님을 보고 이렇게 케미컬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요? 장 매니저님. 근데 평소에도 저한테 천사라고 말씀을 맞아요. 아, 정말. 내 사수는 천사다. 맞아. 아 이거 진짜 대본에 없던 얘기예요.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 같은 거 있어? 출퇴근이 조금 힘든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메일 쓰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공유드립니다 이런 메일인데 한 30분 걸리는 거야, 메일을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그래서 그런 게 좀 가장 어려웠다? 사실 지금도 좀 걸려, 아직. 아, 이거 보안이랑 물어보기 좀 그런데. 기억나는 면접 질문이 있어. 지금 팀장이 면접을 봐주셨는데 탑건 봤다고 그러는데. 오, 재밌지. 영어로, 줄거리 영어 설명하고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해볼 수 있어? 진짜 당황스럽겠다 근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팀장님께서 여쭤보시는 거야. 너무 순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물 리파리를 닦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근데 너무 답변이 약간 내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웃기지? 아니 웃긴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이런 답변을 그러니까 당황을 해서 하는 이제 한 이제 솔직하게 나온 답변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차 싶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나? 근데 진짜 닦아? 그러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됐다. 우리 네이톤 비즈가 사실은 대화를 쓰다 보면은 날아가잖아. 앞으로 내 후배가 온다면은 뭔가 팀즈로 그런 업무적인 소통은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 나는 그냥 메일을 잘 구분하는 정도? 아웃룩 구분 폴더 기능이 있으니까. 아웃룩에 폴더 기능이 있어? 폴더 안 써? 폴더 안 써? 폴더 안 쓴다고? 진짜? 공유 와서 약간 배워가네? 또 뭐 있어? 네, 나는 마케팅 직군이다 보니까 엑셀 공유는 따로 하고 들어와. 현재 올라오는 걸 따로 다운받아서 이제 이 파일이 왜 이 셀에 뭐가 곱하기가 되고 왜 인수식이 걸리는지 정도는 알면 나중에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 내가 지금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들을 수 있잖아. 팀장님한테나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뭔가 업무 로드를 줄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 같다. 롤모델은 역시 내 멘토님인 것 같다. 진짜 근데 천사 멘토님 진짜. 멘토님처럼 좀 더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겠지. 나 혼자 잘하잖아 그래도. 나도 약간 비슷한데 팀 매니저님들이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몇 개월 이제 일을 한 거잖아.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그 장점들을 조금씩 약간 흡수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달까. 그게 내 목표인 것 같고. 목표 있어 내년에? 나 멘토님이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게 말하면 출근해서 일 같이 봐주겠다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홀로서기가 되는 게 내년도. 나도 마찬가지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박준영 매니저님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먼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영 매니저님 제가 매일매일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늘 잘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이래저래 많은 부분에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맥주 한잔 먹어도 되나요? 네. 팀장님 그리고 2차 운영팀 많은 매니저님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도 굉장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